한국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한국이 지면 월드컵 자체를 아예 우리가 못 봐. 카타르 월드컵 끝! 그냥 게임 오버가 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부캐, 이 팀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승할 것 같다 의견을 주시면 제가 투표에 넣어두고 그 팀을 한번 뽑아볼게요. 3, 2, 1. 야, 아르헨티나 한번 해보자. 갑시다. 이거는 그리고 컴퓨터가 라인업을 짜는 거라 보면은 메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디마리아, 로셀소, 데파울, 파레데스 이 원래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컴퓨터가 짠 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거 국가도 아마 나올 거예요. 패치가 돼서. 야, 근데 사우디 왜 얼굴이 저래? 요거까진 패치가 안 된다 봐. 사우디 선수들까지는 디트로이트 비컴 유머리네. 와. So the 4-year World Cup is finally 첫 경기. Day 1. 어, 아스날 한 경기 시작하는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 아르헨티나의 우리의 부캐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좀 크다. 소리 좀 줄여 드릴게요. 소리 이 정도 어때요? 70. 괜찮? 국가 나오나? 아니 저게 뭐야? 가운데 디트로이트 비컴이면 아니 아니 5번 누군데? 기비스콘! 기비스콘맨! 이거 실제 사우디 국가인가봐. 아니 로봇은 반칙이지! 로봇을 때리면 어떡해! 어우 자, 다음은 아르헨티나 국가가 나오겠습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디마리아. 이거 진짜 아르헨티나 국가인가? 메시는 저 앞에 있겠지. 오. 아르헨티나 국가 이렇구나. 이번만큼은 부캐로 키우니까 오늘만큼은 나도 아르헨티나 세미 국민. 우리가 선택한 아르헨티나의 라인업입니다. 전방에 디마리아, 마르티네즈, 메시, 로셀소, 데파울, 파레데스, 아쿠냐, 오타멘디, 페젤라, 몬티엘, 마르티네즈 골키퍼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라인업 다 알로 들어가. 알 두사리, 알 함단, 알 무어 할라드, 까누, 알 앞에 알씨들 3명, 알트리오. 야, 로봇이 근데 문제네요 이번. 자, 경기 시작합니다. 보자 일단. 디마리아, 로셀소, 아쿠냐. 천천히 풀어나가야지. 와, 씨, 근데 볼 돌리지. 메시 바로 원터치. 롤셀쇼. 뭐야? 패스 수준. 살벌하네. 아르헨티나 경기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일단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아르헨티나의 코치라고 생각하자. 우리도. 어쨌든 메시 우승에 걸었으니까. 오타멘디. 어, 점유율 든든하다. 메시, 메시, 메시! 뚫고! 메시! 아, 아비. 마지막 라스트 댄스. 아니, 근데 여기 수비만 하는 라인 올릴까? 라인 올리자. 수비만 하는데? 데 파울. 아쿠냐. 로셀소. 야, 다 들어와 있어! 한 명 빼고! 어, 로셀소! 로셀소! 아쿠냐! 이거 각이 안 나오는데? 다시 아쿠냐. 디마리아! 야, 다 들어와있어. 안 보... 이거 올릴 수가 없어! 아, 올릴 수가 없어 이거! 로셀소! 아쿠냐! 다시! 디마리아! 메시!
야, 여기서 못 올리고 계속 못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가운데 메시가 계속 빈 공간 있다가 받자마자 톡 치고 그대로 왼발. 1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앞서나요. 경기는 제가 컷 못해요. 이거는 완전 관전 모드. 오직 AI가 전술자고 AI들끼리 그래. 저건 진짜 AI야. 수비수 게비스콘. 게비스콘 수비 좀 친다. 근데 로봇을 낼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까누 아티프 라인 올리는 알부약 알물라드 아티프. 사우디 뭐야? 엥? 반칙인가? 뭐였는데? 살짝 걸었나? 너무 가까운데 근데? 너무 가까운데? 오, 다행이다. 대 파울.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선수 기다려야죠. 역습 선수 기다려야죠. 로셀소 천천히 한다. 로셀소 디마리아. 오, 대파울! 로셀소 다시. 아쿠냐 올려주고요. 아, 근데 헤딩은 잘 못 달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거의 템백을 써가지고 크로스 올리긴 올리는데 키 작은 선수가 많아가지고 헤딩 자체로 점유율 거의 7대3. 슈팅은 압도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지금 남장. 사우디는 이겨야지. 로봇 헤딩으로 이기기 좀 힘들어. 사피 알파랑 노자리 지리양님 2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로셀소 잘한다. 라우타로 메시. 메시 주고 다시 공 지켜냅니다. 메시 뛰어들어가는 거 안 보고 다시 파레데스 데 파울 오른쪽 돕인다. 몬티엘 안 올려주고요. 너무 다 있죠. 가운데 아 안 돼. 뭐해. 에이 천천히 해. 로셀소 뛰어주는 공. 야 로봇 근데 수비 잘한다. 오늘 로봇이 실수해서 골먹힌 경우는 없었어. 선수 교체해주네. 데비스 코멘 잘해. 디마리아 반대전환 몬티엘. 가운데 메시 찔러주고 디마리아. 아 바로 연결되면 몰랐는데 방금 거. 아쿠냐 다시 가운데. 대파! 2대0 아르헨티나. This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아니 근데 월드컵 그대로 구현한 게 월드컵 경기가 우리가 보는 EPL 리그나 그런 여러분들 리그 경기처럼 막 이렇게 패스가 화려하지 않거든. 근데 답답한 고구마 상황에서 터지는 이 한방, 잘하는 팀들의 한방, 이게 월드컵을 너무 잘 구요. 수비하는 팀은 수비만 하니까. 자 2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앞서가 됩니다. 실제로 한 2대0 될 것 같은데. 로봇 쿨럭 딸린다. 라우타로 압박해. 데 파울 아티프. 사우디 라인 올린다. 사우디 이상하게 라인을 올리네. 우와 한 방이 있어요. 사우디도 한 방이 있어. 드리블 한 많이 뛰었네. 라우타로 거의 시간 5분 남았어요. 무난했네 아르헨티나. 파레데스. 오! 메시 가운데 못 받고 파레데스 공간수를
못 따라와 아르헨티나. 이번에 롱볼 라우타로가 헤딩을 땄어요. 디마리 아 까비. 이렇게 해서 C조 조별 예선 1차전 메시와 대파울의 골로 아르헨티나가 2-0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잡고 1승을 챙겨갑니다. 여기까지 우리 그 어떻게 될지 알았잖아. 야 그 다음 우리다. 오늘 대파울 1등 메시가 그 다음. 야 그럼 우리 어떡하냐. 자 첫 번째 카타르가 에콰도르 4-1, 세네갈이 네덜란드 3-0, 그리고 잉글랜드가 이란 4-1, 웨일즈가 미국 1-0으로 잡았고, 폴란드 멕시코 비겼고, 프랑스가 호주를 5-2. 한국은 그다음 아마 그다음이에요 저희. 어? 어 한국 안 했지. 우리 아직 포르투갈은 현재 1승 가나를 상대로 따냈네요. 한국도 우리가 감독하는 거라. 자 게임 플랜. No. 이건 우리가 바꿔줘야 돼. 포메이션을 바꿔주고. 왜 튜토리얼이 나오지? 황의조, 황의조, 손흥민 일로 가고, 황희찬 그리고 내리고. 컴퓨터가 이게 지맘대로 포메이션이랑 그런 거를 다 지금 해놔서 벤투 감독 평소에 했던 걸로 바꿔줘야 돼. 정우영. 근데 사진이 좀 옛날 거라 그거는 이해를 해야 돼. 황인범. 황인범. 그리고 여기에 이재성.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는 이강인. 어, 이렇게 바꿨는데도 일단 벤투식으로 넣을게 넣을 건데 일단 눈치를 주는 이강인. 그래서 김민재 바꾸고 왼쪽으로 김태환, 김진수, 골키퍼도 김승규. 자 레인저스 구단에서 펼쳐지는 한국 대 우루과이 월드컵. 이 유저 패치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왜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국가 듣고 가자. 처음에만 나중에 스킵하더라도 첫 경기는 국가 다 듣고 갑시다. 쟤네들 애국가가 패치가 됐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불근한 건 아니야. 황의조. 오! 무치. 아니 선수들 노래 부르는 거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갔어 노래. 선수들 노래 부르는 거 엄청 나오는데. 이 외국에서 패치하는 사람도 능력치 80 이상만 제대로 패치해줬나봐. 얼굴 손흥민은 아주 신경써서 해주는데 어디보자. 능력치 80 이상은 신경써서 이렇게 만지고. 우루과이는 다 능력치 거의 80 이상이잖아. 와 야 웅장하다. 우루과이 국가구나. 오, 웅장하네요. 자, 한국 대 우루과이. 우루과이 선발 라인업입니다. 에디슨 카바니, 루이스 소라레스. 지금 패치가 안 됐는데 눈에질 안 쓰는 컴퓨터. 이게 다 컴퓨터가 조종하는 거. 가운데 우리가 아는 토트넘의 벤탄크루. 그리고 지금 뭐 날뛰기는 발베르데. 이를 상대하는 한국의 라인업. 전방에 황의조, 손흥민, 황희찬, 중앙에 이재성, 황인범, 그리고 정우영이 뒤를 받치고 있고,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김태환, 골키퍼의 김승규입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날 H조 첫 경기 한국 대 우루과이 경기 시작합니다.
손흥민 잘 봐야 된다 그러네. 가바니. 어. 근데 이게 맞아?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 이게 맞잖아. 이게 뭐 고증대로 뭐 일단 걸리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오로지 컴퓨터들끼리 하는 거라 교체만 우리가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채팅창에서도 이강인 얘기가 나올 텐데 언제 쓸지는. 아 이게 벤투의 마음을 알겠네. 자꾸 이강인이 머릿속에서 맴도네 이게. 아 무섭다 무섭다. 아 미안하다고. 아, 잠깐 프리킥 누가 차지 이러면은? 아 까바니. 와씨 발베르데 같잖아? 아 수아레즈! 근데 나는 이 경기 비기기만 해도 만족해 진짜. 그냥 0대0으로 아무 일 없이 1점만 땄으면 좋겠어. 여기 우루과이는 그냥 비기기만 해도 돼. 비기는 게 이기는 거야. 승규! 아이 공을 왜 못 잡아! 공을 못 잡아! 황희찬. 황희조. 황희조 버티기. 황희조 버티기. 황희조 버티기. 등딱. 황희조 버티기. 황. 아. Oh, he's enjoyed that. He evidently loves the contest. 가바니. 김태환. 좋아 빌드업 해보자. 빌드업 축구. 어? 좋아 빌드업 언제 할 거야? 왜 뒤로 돌리기만 해? 이게 빌드업이 아니잖아 지금. 빌드업이 아니잖아. 좋아 앞으로. 손흥민. 오! Oh, he did the hard part right, but not the finish. 어 느낌이 있었어. 황희조. 발베르데. 난데스. 이거 선수 버그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오네. 아 수아리즈. 아 수지 미치. 아니 방금 양발 드리블. 아 가만히. 아 지금 41분? 발베르데. 오 좋아 좋아 태클. 정우영. 정우영 그대로 역습. 자 역습. 자 빠르게 손흥민. 아 손흥민 아니었네. 어 근데 진짜 못된 경기 보는 거. 어 진짜 국대 경기 보는 거 같아요. 비길지도? 고! 이강인! At least there's always a plus side to a scoreless half. Defenses are doing what they should, and it's going to take good imagination to break the deadlock here. 황희찬, 김태환, 김태환 크로스. Very nicely done. 황희찬. 어, 황희찬. 아. Out to safety. 이건 이강인. 이강인 축구야! 날아온 볼 보고 이강인 시야 딱 한번 쳐다본다 그대로. 아, now some movement on the bench and we are going to see a change. 이제 지키기만 해도 된다. 1대 0으로 한국이 앞서 나갑니다.
오, 까만이 한 번에 뚫릴 뻔했어요. 전환 수비 황인범, 황희찬, 벤다크루. 벤다크루 앞에 살아났어요. 황인범. 야, 분위기 넘어왔어. 분위기는 넘어왔어. 황희찬 다시 김태환. 점유율 다시 갖고 온다. 이강인. 이강인! 다음 경기에 선발로 써야 되나? 정우영 올려주고 다시 김태환. 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안 쳤어요. 공 보고 차려다가. 죄송합니다. 공 차려다가 사람을 차버렸네. 패스 성공률 88%로 올라갔어. 가바니. 아라케타. 좋아. 수비만 해. 황의조. 뛴다! 자! 오른쪽에 황희찬! 한 번 잡고 스피드가 잠깐 자 황희찬 그렇지. 자 손흥민 버텨주고요. 황인범 좋아요. 황인범 다시 이강인. 이강인 갖고 오고. 까비. 양발 드리블. 양발 드리블을 하는구나 게임에서도. 정우영. 자 황의조 다시 주고 가비. 이렇게만 하면 난리나지. 첫 경기를 비기려고 했는데 1대0으로 우루과일 잡는다? 교체해가지고 황인범 볼터치가 제일 많아. 황인범 13개 난리나지. 와, 잘 주는데. 벤다크루 3분. 야야야 들어 누워. 아프다 그래. 이렇게 해서 1대0. 그냥 황의조의 골 한 골로 대한민국의 승점 3점을 챙겨갑니다. 야, 첫 경기만 이렇게 잡으면 뭐. 점유율은 오히려 우리가 앞섰어. 이게 빌드업 축구인가 봐. 이걸 원했던 건가 봐.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경우의 수 중 하나. 자, 카타르가 이상하네요 근데. 아니 카타르가 어떻게 된 거죠? 홈버프, 저게 홈버프인가? 카타르가 에콰도르를 4대1, 세네갈이 네덜란드를 3대0, 뭐 잉글랜드는 여전히 4대1로 앞서가고. 그 어떻게 된 거지 저게? 무섭네. 아까 4대1이구나 저게. 자, 두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 대 멕시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북해지. 지금 여기가 이제 빅매치 중 하나죠. 이게 멕시코랑 폴란드랑 같은 조인데 이 산을 넘어야 조 1위, 1위, 2위 결정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벌이거든 나름. 자, 봅시다. 멕시코 아직까지도 로자노 이렇게 나오나? 감독 이래. 도스 산토스, 에레라. 옛날보다 라인업이 조금 떨어지긴 해. 치차리토가 있어요. 하비에르 에르난데즈. 봅시다.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이기는 게 정배지. 로자노가 지금 김민재랑 같이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멕시코 네이마르. 손흥민보다 좀 더 전진성이 좋아요. 자, 조별 예선 2차전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모든 경기장 나가는 그래서 펼쳐지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2차전입니다. 보자.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감동이 있다. 메시, 몬티엘. 와, 네 파울! 아까 한국 경기랑 너무 다르잖아.
아, 상위 팀 보는 맛이 있네. 아쿠냐. 로셀소. 아니 패스의 질이 좀 다르다. 이거 응원도 패치해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 이렇게 나오고 있나봐. 파레데스. 아 역시 멕시코도 수비만 하네. 아르헨티나 상대로는 다 라인 내리는구나. 디마리아. 멕시코도 역습 위주. 줄 데가 없는데요? 공간이 안 나오는데? 공간이 안 나와. 오, 제끼고 파레데스! 매섭다. 와, 중거리 좀 매서웠다. 오, 멕시코 골키퍼가 원래 오초아 아니었나? 오초아는 딴 나라인가? 에리라. 버스 세웠어. 자, 중간 연결하지만 메시 쪽으로 공간이. 메시 라우타로 마르티네. 아, 한번 제낄만 했는데 잘 맞는데 라우타로는. 급했다 약간. 파레데스. 이 선수들이 근데 몸이 풀려야 돼. 어, 라우타로 또. 라우타로 한번 접고. 아, 라우타로! 라우타로 마르티네. 등 왼발. 1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앞서나갑니다. 미쳤다. 저 못 막아. 궤적이 너무 좋았어. 로잔노 좌우전환. 네, 바울 수비가 좋네요. 아르헨티나. 산체스. 알바라도 수비가 좋아. 메시도 수비하러 내려왔어요. 네, 바울 대파로 한 번 더 끊고. 파레데스. 어? 어, 지차리도! 비벼지네. 안돼. 왜냐하면 멕시코가 조별 예선 깡패예요. 아시겠지만 멕시코는 16강은 그냥 항상 올라간다고 보면 되거든. 만만한 팀이 아니야. 이럴 수 있어. 공무원이야. 16강 가서 문제지 조별 예선은 깡패 그 자체. 한 번에 못 갈 텐데 이거. 메시가 느렸죠. 야, 1대 1로 전반전 맞습니다. 야, 후반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로메로는 감독이 안 쓰나 봐. 근데 여기 축구는 아까 한국 대 우루과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하다. 이거 뭔가 진짜 고수들의 대결을 막 회피하고 막 이런 거 뭐 보는 거면 한국 대 우루과이는 우리는 막 제발 제발 비겨줘. 와, 패스 전환 봐. 에바라도. 아니 멕시코가 기절을 탔어. 뭐야, 잘못 맞았는데. 아, 비기게 될까? 패스 성공률 두 팀 다 거의 90%대. 라우타로 헤딩. 라우타로가 헤딩을 잘 따네요. 키에 비해서 위치 선정이 좋은 건가? 전혀 머리도 안 맞을 것 같은데. 파레데스. 메시. 아, 메시. 아, 형 옛날, 아, 옛날 형 아니야. 어, 살살해. 죽어 들어가 형. 옛날 형 아니야. 어. 몸싸움이. 라우타로. 네, 파울. 로잔호. 아, 아,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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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다. 수비가 좋다. 수비가 좋아. 아, 그리고 여유로워졌어요 멕시코가. 경기장을 좀 넓게 넓게 써요.
왼쪽 뚫렸죠. 스파울 앞에 두고 넓게 넓게 했어. 아 좁혀 들어온다. 왜 그럼 하지 말을 해? 왜 급해 왜 이렇게? 라이언 진짜 월드컵 같네. 후반전에 이렇게 살짝 계속 센터링 차면서 늘어지는 것도 점유율 갑자기 밀린다. 파울 에스 걷어내고 오 대파울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주고 메시 자 원사람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대파울 주고요 찔러주는 대파울 라우타로 한 번 더 메시 한 명 제끼고요 메시 두 명 제끼고 메시 가운데 주고 로셀소 아 로셀소 아 몬틸 아 좋았는데 중간까지 와 아 중간까지 너무 좋았는데 너무 길었다 야 파레데스 3분 남은 상황 오 파레데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야 이것도 가능성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치? 뭔가 주고받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가 유리한데 공방전 펼치면서 비길 수도 있는 가능성 있을 것 같아 찬스 많았는데 1-1로 두 팀은 비겼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아 세네갈이 카타르를 3-1 네덜란드가 1-0으로 에콰도르를 잡았고 잉글랜드가 3-0으로 미국 덴마크를 프랑스가 3-0으로 잡고 스페인 독일 3-1 코스타리카가 일본을 아 일본이 우루과이 포르투갈 비겼어요 2-2 현재 상황입니다 A조는 세네갈 카타르 그리고 B조는 잉글랜드 이란 웨일즈가 좀 위험하네요 자 C조 1등은 아르헨티나 2등은 폴란드 그리고 프랑스와 호주가 각각 1-2등 D조는 2조는 스페인 아 독일이 살짝 경우의 수까지 가야 되겠는데 독일이 일본은 현재 한 골도 못 넣고 2패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와 크로아티아 각각 1-2등 스위스와 브라질이 득실차에서 밀려요 근데 이거는 직접 경기를 해봐야 되겠지 그 다음 경기 브라질이 현재 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펄럭 두 번째 경기가 진짜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됐으면 포르투갈 우루과이 비겼으니까 두 번째에서 우리가 만약 두 번째 경기 이긴다면 진출 확정인가? 승점 6점이면? 이기면 확정? 이강인 선발 시작 나도 그러고 싶은데 벤투가 안 그럴 것 같아 저면 일단은 야 근데 저게 거의 텐백이야 가나 봐봐 야 저거 뭐야? 가나 아니 4-5-1은 뭐야? 애초에 하깃진이네? 무섭네 저거는 AI가 쓰는 거라 대표팀 은퇴를 안 시켰나봐 기한이 아직도 있네 충무공의 재림 근데 오히려 가나 같은 팀이 위험하다? 뭔지 알지? 우루과이 처음으로 1-0으로 이겼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될 게 가나예요 오히려 이 경기를 제일 신경 써야 될 경기야 우루과이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경기야 여기서 지고 포르투갈한테 지면 모르거든? 대참사 날 수도 있어 이거 갑시다 자 한국 이게 안 나오네 위에 김민재 김영권 이재성 볼 돌리고 아, 우루과이전보다는 나아요 우루과이전보다 뭔가 압박도 덜하고 왜냐면 얘네 자체가 4-5-1이기 때문에 현재 황의조 그렇게 막 압박이 심하잖아 파티 봐봐
이하덤 이 선수 처음 보네. 피지컬이 아프리카 팀 신나게 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 팀 신나게 하면 안 돼요. 얘네 신나는 순간 난리 나거든. 저 응원해. 황희찬. 어 좋아요. 황희조 쪽. 황희조. 황인범. 황인범 뛰어주고 손흥민. 아 잘 줬는데. 어어어 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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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야 잡았다. 잘 봤어. 아 옵상가? 와 명심판. 잘 끊었다. 나는 근데 이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손흥민 선수 이렇게 나오는 게 확실히 어렵잖아. 안화 골절 때문에 이렇게라도 됐으면은 아. 진짜 월드컵 볼만 나겠다. 1대0으로 우루과이 이기고. 김태환, 황희찬, 다시 김태환. 김태환 좋은데요, 근데 월드컵에? 황인범, 황인범, 김태환 이 라인이. 자 이재성, 김진수, 김진수도 보고 있어. 아 버스가 근데 황인범. 오 잘 찔렀죠. 아 까비. 다시 손. 김진수 각을 보고 있는데 아 이게 뚫기 어려워요. 버스가 수비가 너무 많아요. 공격수도 수비에 가담해가지고 거의 세 줄 수비라 너무 빽빽해. 너무 많아. 라인도 그렇게 내려져 있는 상태라. 자 지금 나왔어요. 한 발 차이, 한 발 차이. 좀 패스가 늦었다. 어, 은근슬쩍 비벼진다, 또 영대영. 멘사? 어, 멘사! 멘사가 있어. 가나에. 약속의 시간이 오나? 패스 성공률은 94%. 정우영, 이재성. 약속의 시간인가? 아 약속의 시간이 온 건가? 약속의 시간이 스코필드님 16개월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김민재 그렇고 이강인. 이강인 밀어주고요. 손흥민. 이강인 되게 공격적인 위치. 오 손흥민 뭐야. 김진수. 다시 손흥민. 손흥민 존. 황인범. 이강인. 다시 황인범한테. 아 근데 너무 많은데 이거. 이강인도 뭐 이거 뭐 압박기 말. 아니 이게 선수가 너무 많아. 아니 저걸로만 골대에 서 있어도 공 잘 안 들어가겠어. 각이 아예 안 나와. 손흥민 올려주고 아이두 쏘아. 어 근데 나올 때 한꺼번에 나와. 아이유. 그렇죠 정우영. 잘 막았다. 아이유 막아야 돼. 잘 끝났어. 잘 끝났어. 포르투갈 상대로 얘네 한 골로 막았잖아요. 김영건. 실제로 아이유라는 선수가 있어. 가나에. 조던 아이유. 황희찬. 김태환. 어? 이게 왜? 야 이걸 봤다고? 와 뭐야 라인? 얘네 수비? 아니 얘네 수비 라인 장난 아니다. 수비 라인 컨트롤. 스판도 미쳤다. 예, 오 황범 좋고요. 저는 아 까비 아, 좀만 천천히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서 69분이라. 어 아이유 아이유 이즌 김승기한테. 어 김승기 잘 줬어요. 어 김승기 잘 줬어요 이번에. 황인범 찔러주고 황의조. 아.
Ate gets good distance on it. Well, his stamina was called into question then, but 자, there's absolutely nothing wrong with his heart and the effort he put in. He was very. 우루과이전처럼 우리 공격하는 게 좀 힘들다. 수비하다가 역습하는 거는 좋았는데 우루과이전 때 저기 버스를 세워뒀을 때 대처가 아 정우영 뺏겼어요. 아유. 이강인. 이강인 찔러주는 거. 손흥민아. 아, 잘 찔러주는데 잘 보고 손흥민 뛰는 거 보고 그대로 쭉 밀어주고 잘 찾는데 손흥민 코너킥. 아, 까비. 다시 코너킥. 패턴이 뭐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 어떻게 하나요? 또 밀어주고 황의조. 손흥민 주나요? 손흥민 안 주고 손흥민 줘. 어어 수식 헤이. And he's been booked for simulation. 뭐가 시뮬레이션이야? 아니 콜 걸었잖아. 걸렸는데? 아님 말고 경고 먹었네. 5분? 송민 이강인. 어 이강인 왼쪽 돌려주고요. 김진수 올려주고. 와! 와 어떻게 막은 거야? 와 씨 아니야 아니야. 아깝다. 5분 많이 준다. 그렇지. 손흥민 가운데. 아, 아 정우영 정우영. 아, 아 공 이어주세요. 김태현. 아. 근데 이게 월드컵이지. 경우의 수.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루과이 기세좋게 이기고 가나전도 이길 것 같았지만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킹웨이 갓을 일단은 뭐 무실점이니까. 자 그러면 2일차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한국은 지금 1승 1무니까 승점 4점에 다음 경기 포르투갈전,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그 다음 승점 3점을 따면 득실차가 지금 마이너스 1-1 비겨도 진출 포르투갈 상대로. 비겨도 진출. 아 그리고 여기 폴란드 레반도프스키 지엘린스키. 저 폴란드는 지엘린스키랑 레반도프스키 제춘이 형 이 세 명밖에 잘 모르겠어. 젤린스키는 나폴리에 있고 지금 레반은 바르셀로나. 이 이길 것 같은데? 가봅시다. 여기로 일단 눈정화. 아르헨티나 폴란 아 근데 C조도 나름 죽음의 조다. 아르헨티나 사우디 멕시코 폴란드 나름 죽음의 조네요.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사우디가 물론 약체지만. 자 폴란드와 아르헨티나가 아스날 소민 MBH 스타디움에서 조별리그 마지막 1, 2위를 다투는 경기를 치릅니다. 사우디도 원래 아시아에서는 강팀입니다. 헬릭 젤린스키 이것도 아까랑 다르겠지? 약간 단짠단짠이야. 베렌지스키 그리... 아 베드나렉 베드나렉 알겠다. 아쿠냐 로셀소 디마리아 라우타로 데파울. 어 찔러주... 우와 잘 봤는데 데파울. 매치 잘 봤는데 3점 패스. 마르테네즈 라우타로.
Martinez simply didn't do anything wrong. 한 방이 있어 라우타로. 어? 아니 근데 이거 패치를 어떻게 했길래 한국에서 못 보던 장면이 아르헨티나 이렇게 원래 게임은 한국도 그렇게 막 날라다닐 수 있는데 이게 아까랑 경기 차이가. 메시. 어 메시 연결로 대파. 문틸. 오 응원 봐. 루셀소 그 파울. 아 메시한테 연결만 됐으면. 레반도프스키. 근데 레반도프 저 위치에 레반도프스키는 안 무서워요. 지금 폴란드가 근데 미들진이 좀 엉망이네. 진리시키 주시면 되고. 저 위치에 레반은 괜찮아. 근데 저거가 넘어가는 순간 여기는. 루셀소. 페텔라. 와 한 방이 있어. 저거 무서운 스키야 저기서부터. 아 디마리아가 못 봤다 이거. 디마리아한테 하는 거야 지금 라우타로가. 디마리아 형!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 공간 왜 못 보냐고. 피치하라네 여기. 옛날에 크로. 어 메시 뺏고 메시. 뭐 뭐야 둘이 뭐해 둘이 뭐야 둘이. 둘이 뭐해? 메시 라우타로 문틸. 아 문틸도 막 폴란드가 라인을 그렇게 내리는 건 아닌데 수비 조직력이 좋네요. 0-0 두 팀 아직까지. 근데 골대도 두 번 맞히고 해가지고 오늘 아르헨티나 운이 좀 없네. 조별 예선 1위 못 뚫는 거 아니야? 오타멘디 바르데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메시 찔러줬는데요. 아 라우타로가 몸싸움 밀린다. 가비 아쿠냐 디마리아 올려주고. 폴란드가 의외로 안 무서울지도. 공격진은 무서운데 거기까지 풀어나오는 과정이 그렇게 좀 매끄럽진 않네요 라고 하는 순간. 근데 여기 여긴 좀 위험한. 오 0-0 클리치 모더르 페젤라 론티엘. 앞에까지만 연결되면 되는데 아르헨티나도 여기서부터. 어? 공간 잘 봤어요. 아 라우타로 급해. 라우타로 급해. 헤딩 질린스키 천천히 해. 축구는 잘하는데 급하다. 어 디마리아 헤딩 아쿠냐 74분 디마리아 가운데로 연결. 어 또 야야 다섯 명이 둘러싼다. 어 반대쪽. 아 와 잘 봤는데. 와 시야 진짜 좋았는데. 조금만 기다려도 네다섯 명이 둘러싸니까 폴란드 수비진이 어렵긴 어렵네요. 어어어어 사이드 훅 뛰었어요. 바르데스 어 레반. 오 나이스 디마리아 가운데 주지. 안돼 레반 안돼. 레바나 안 돼.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레바나한테 맞고 안 가면 돼. 어 됐어 여기까지만. 젤린스키.
슛. 어, 파르데스. 어? 설마. 오. 이렇게 해서 폴란드와 아르헨티나 0대 0으로 비기면서 아르헨티나가 16강을 진출한, 약간 석연치 않은 16강 진출이긴 하지만 또 토너먼트 올라가면 뭐 다르니까. 아무튼 올라간 것 자체가,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졌으면 메시 마지막 월드컵인데 올라간 것 자체가 일단 기쁜 거지. 그래도 1등. 아니 여기주가 치열하네. 멕시코가 떨어졌네. 어? 조별 예선 1등으로 올라갑니다. 멕시코 탈락. 자 그리고 A조 세네갈 네덜란드가 16강 진출. 카타르가 기세 좋게 첫 번째는 이겼는데 떨어졌네. 잉글랜드 이란이, 잉글랜드 3승 0패로 16강 진출. 아 해리케인. 자 C조는 아르헨티나 폴란드 16강 진출했습니다. 프랑스 덴마크가 각각 호주와 티니지를 꺾고 16강 진출. 야 프랑스 뭐 3승 0패. 그리고 스페인 독일 이게 맞지. 일본은 한 번도 골도 못 넣고 0승 3패 0득점 6실점.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조가 좀 너무 나빴어. 자 벨기에 크로아티아가 각각 1, 2등으로. 캐나다가 1승도 못했네요. 브라질이 역시 1등으로 올라갔네. 초반에, 초반에 좀 주춤했는데 브라질 스위스가 1, 2등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마지막 경기. 비겨도 올라간다. 잠깐만, 이 비겨도 올라간다. 과거 2002년 피구가 송종국을 잡으면서 야 너네 우리 비겨도 올라가잖아. 그때 아픈 기억. 포르투갈이 우리한테 역으로 야 살살해. 포르투갈 멤버 호날두 선발, 베르나르도 심바, 곤잘로 게데스, 부페, 산체스. 그리고 와 수비도 뭐 장난 아니네. 다닐로, 패트리시오 골키퍼, 누누 멘데스, 칸셀로. 어렵다 어렵다. 비길라고 하면 질 것 같은데. 그치. 아 비길라고 하면 어지러운데. 아 이거 어떡하냐. 여기서 지면은 우루과이가 이기면은 그냥 정식으로 붙어도 질 것 같고 비길라고 해도 질 것 같고.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건? 에스타디오 마네이로. 잠깐 미네이랑이요? 미네이랑의 비극. 누구한테 비극이 될 것인가? 한국 대 포르투갈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Well, it really is a terrific sight. 황희찬, 이재성, 김진수. Well, Peter, the question that comes to mind is. 아 김진수 안 돼! 걔네 능력치 다 좋아. 실바, 칸셀로, 지읒. 어 누누 멘데스 풀어준 패스. 그렇지. 수비 좋아요. 황희찬. Player profile elevation is also a huge incentive. Careers can be catapulted from this. 근데 우리 수비할 수밖에 없어. 레나토 산체스, 부페, 누누 멘데스, 곤잘로 게데스. 오우씨. 빡세. 감독 모드예요 지금. 어어 야야야. 야 우리 정신 못 차린다 지금. 야 우리 정신 못 차려. But he has real ambition to get there. 아 공을 못 잡네. Yes, And here's Cristiano Ronaldo. 그럼 실바를 조심해야 돼. 그렇지. 두 명 막. 그렇지. 황인범, 정우영, 황의조 찔러 주고요. 황의조, 황의조 주고 손흥민.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가운데 없어서 손흥민 가운데 좁혀가요. 아 칸셀로. 칸셀로가 손흥민을 막습니다. 제끼려고 오른발 각도 보고 있었나봐.
really are pushing their fullbacks forward now. 가나만 잡았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꼭 위기가 닥쳐야 좀 힘을 발휘하는 to take the sting out of opposition attacks. It's effectively a wide press. 황의조. 손흥민. 안 돼! 하지마! 근데 어찌됐든 비기고 있어요. 잠깐만, 약속의 시간? 아 근데 증명했잖아, 그치? 증명한 거 맞잖아. 살짝 올려. 가자. 보여주자. 누누 멘데스. 야, 여전히 점유율은 뭐 너무 밀린다. 칸셀로, 산체스, 곤잘로 게레스. 오우씨, 야 수비. 정우영 좋아요. 황의조 등 져주고, 그렇지, 펼쳐주고. 황희찬 가운데 많아요. 아 루벤 디아즈, 아 루벤 디아즈 뚫기 너무 어렵지. 수비 잘한다 허밍 디아즈. 어 실바공 끌었어요. 실바공 끌었으면 커요. 찔러주고 황기훈 황의조. 아니 급했어. 급할 만해. 왜냐하면 자기 수비 좀만 천천히 공 잡고 있으면 수비한테 뺏길 걸 생각해서 잘 찾긴 잘 찼는데. 됐어. 가비. 이강인. 어 이강인 공간 주고. 오 이강인! 이강인 공간 주면 위험하지. 포르투갈도. 게레이로 나오네요. 누누 멘데스 빼고. 김진수. 스로이. 황인범. 다시 김진수. 아, 여기서 뺏기면 안 돼. 여기서 뺏기면 안 돼. 아, 부패 안 돼요. 쟤는 프리하게 두면은 프리하게 두면 안 돼요. 부패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That is quite something. Sumptuous finish and absolute joy. All goals are welcome when they come at a time like that. The priceless. 미친 거야? 여기서 대한민국 다운! 그리고 칸셀로하고 세메 들어오는데 이겼다는 생각인 거야. 한국 다운! 보자. 안 돼, 후빙 디아즈야. 여기 옛날 그렇게 하면 안 돼. 못 잡게 우리. 야, 정신 차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패스 돌린다. 그렇지, 정우영. 아, 볼터치 왜 이렇게 길어. 실버 날드. 그렇지. 어, 야. 패스 너무 길어. 2분 남았다. 2분 남았다. 게레이로. 부패. 무티뉴. 아니, 아, 한 골. 어, 아, 다행이다. 와. 자, 어! Great expectations have turned to huge disappointment. They have simply not done enough to merit a place in the knockout stage. So what do you take away from it all, Jim? 아, 진짜 다운이라고? They haven't been good enough to progress. 다운이라고? 2등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됐길래 우루과이가? 잠깐만, 우루과이 가나 1대0. 아니 이렇게 되면은 와, 아니 근데 진짜 놀랍다. AI 과로한갱가님 18개월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다. 우루과이 잡아놓고 가나한테 비기고 포르투갈한테 지니까 1승 1무 1패에서 다득점에 밀려가지고 3등을 만들어내네 한국을. 뭔가 월드컵 다 본 느낌? 그냥 스포당한 느낌인데 이거? 아니면 반대로 될 수도 있어. 우루과이한테 지고 가나한테 비기고 포르투갈 이기고 그래도 1승 1무 1패. 와 미쳤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미래를 봤네요 진짜. 근데 우리는 아직 아르헨티나가 남았어요. 자, 부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부캐를 좀 키워놨지. 봅시다. 여기 정보에, 대회 정보에 16강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세네갈 대 이란, 아르헨티나 대 덴마크, 스페인 대 크로아티아, 브라질 대 우루과이. 야, 브라질 대 우루과이 붙었네. 잉글랜드 대 네덜란드, 프랑스 대 폴란드, 벨기에 대 독일, 포르투갈 대 스위스. 자 갑시다. 벨기에 독일 미쳤다 저기. 근데 위닝이 P5에 참 씁쓸하면서도 좋은 거는 국뽕이 있기 있으면 좀 좋은데 너무 정확하게 애들이 경기를, 그러니까 한국이 막 3승 0패로 16강 진출 이래도 약간 국뽕 맛이 있는데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좀 씁쓸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단호하게, 너희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가자. 1승 한 게 어디야? 덴마크 만만치 않은데? 아, 덴마크 만만치 않아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8강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모르는 거니까. 프레도 경기장? 야, 이 경기장 멋있다. 에릭센의 덴마크. 봅시다. 이제 여기가 본캐야. 메시의 우승을 기원하면서 경기를 봐야 돼. 아쿠냐, 오타멘디. 메시 쪽. 야, 라스는 손 잡는 거 봐. 경기 유니폼. 다음 스타르드. 오타멘디. 라르센. 디엘. 안 됩니다. That introduces drama. That's right. Oh, 좋아! Excitement, and ultimately, you get a much more entertaining show. 파울. And already we're on the way here. 메시. 라우타로. 좋아요. 디마리아. 디마리아 버텼어요. 그렇죠. 로셀소. 몬티엘 좌우 반대 전환 좋았고 메시. 리오넬 메시. 야, 주고 디마리아 패스가 좋았어. 반대 전환이. 야, 왼발 걸리면 뭐 여지 없다 이거.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1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앞서갑니다. I think they've gone about their business with the opener very much in mind and this order is now. 메시, 메시 또. 메시 가만히 보다가 패스. 디마리아 터. 흘려줄 거 몰랐나 본데? 야, 센스 있게 디마리아 있는 거 보고 흘려줬는데 이 공이 왜 나한테? 공이 내 쪽으로 와 가지고 집중을 안 했나 봐. 올센. 딜라이니 조심해야 돼요. 올센. 오타멘디.
메시 쪽으로 오늘 공이 많이 가네요. 메시 경기 줄 몬티엘 데 파울 라우타로 뛰는 거 보고 메시 쪽 비나요. 또 메시 쪽이 미친 패스. 아, 잘 휘어 감겼는데 롤센소가 한번 붙잡혔어요. 에릭센. 덴마크의 핵은 에릭센이야. 중앙에서 저 뿌려주는 거. 에릭센을 막아야 돼. 저 한 방 한 방 들어갈 때마다 좀 무섭거든요. 에릭센. 1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앞서 나갑니다. 편안하게 이겼습니다. 앤더슨. 바스 올슨. 델라이니. 안정적이었습니다. 파르데스 좋아. 마크 압박 좋아. 빌드 못하게. 폴슨. 폴슨 아직도 뛰나 보네. 가비. 아 이거 다 그리고 연기입니다. 진지하게 채팅창에 과몰입하신 분 있어서 한번 뺨 한번 때리죠 이렇게. 어? 내가 보고 있는 거 0과 1의 게임 캐릭터지로 뺨 한번 때리시고 다음번 월드컵 보시면 됩니다. 바르데스. 근데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지. 라르슨. 에릭슨! 에릭슨 중거리 무섭다. 맨디. 데 파울. 어 뭐야? The slide tackle there. I have to say that was an exemplary. 델라이 뭐야 방금? 어? 오토맨도 잘 막았다. 와 얘네 왜 이렇게 거칠? 야 얘네 뭐야? 이런 거 담글라 그래? 아 주심 이거 줘야지 레드. 연속 세 번이랬는데 안 잡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잖아. 줘야돼. 얘네 라인 지금 미치도록 올리는데요? 아 이거 토너먼트라 여기서 지면 그러니까 라인을 지금 엄청 올리는구나. 브레이스 화이트 어떻게든 연장 가겠다고. 얘네들도 지금 과몰입하고 있어. AI도. 야 니네 왜 이렇게 니네 연기해. 왜 과몰입해 AI. And if you have just joined us, still just one goal between them, and the score is 1-0. Di Maria. That's really well controlled. D. Acuña. Acuña. Lo Celso. Wow! 과몰입봐. Lautaro. Wow! Heading 미친. De Paul. 아니! Bit of an appeal, but nothing. Sliding tackle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아, 너무 열심히 해! 발목 나가겠다 한 명! 야 뒤로 빼라 뒤로 빼라 뒤로 빼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돌려 돌려 이거 안 돼.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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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와 아 메시가 8강으로 갑니다. 누구 한번 갈 뻔했다. 야 지면 데이터 삭제니까 쟤네는. 1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덴마크를 꺾고 올라갑니다. 다른 16강 어떻게 되나 볼까요? 세네갈이 이란 꺾고 아르헨티나가 덴마크 스페인이 크로아티아 3대 0 우루과이가 브라질 꺾었어요. 있을 수 있지. 1대 0으로 우루과이가 이기고 올라갑니다. 잉글랜드가 네덜란드 1대 0 꺾고 프랑스가 폴란드 2대 0 벨기에가 독일을 2대 0 그리고 포르투갈이 승부차기 끝에 연장전이네. 연장전 연장전에 2대 1로 스위스를 잡고 올라갑니다. 자 8강 대진 아르헨티나 대 세네갈 스페인 대 브라질 잉글랜드 대 프랑스 벨기에 대 포르투갈 레오 대전은 만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왜 디발라 안 쓰냐고?
디발라가 없어. 아구에로가 아구에로는 있는데 디발라가 없어요. 이 컴퓨터가 뽑아준 대로 지금 교체도 없이 2000 옛날 버전이랑 스트리머 버전이라. 아, 나름 우승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왕 한국 16강 떨어진 김에 그냥 아르헨티나라도 우승했으면 좋겠네. 와, 경기장 뭐야? Well, hello and welcome. 여기 어디야? 베이로 리오? 경기장 되게 멋있다. 패치 잘 됐네. 자, 8강 경기 아르헨티나와 세네갈의 경기 갑니다. 리우 경기장인가? 브라질 경기장인가? 현실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많이 유리한데 모르는 거니까. 리아에 시스. 여기 지금 득점왕 사네도 있고. 사르, 사르, 마네, 마네 미쳤다. 사디오 마네. 어? 리앙? 여기 멤버 좋은데요? 오, 마네. 야, 멤버 좋아 여기. 야, 여기 왜 이래? 세네갈 뭐야? 네임 밸류는 아르헨티나에서 제, 아 저기 아프리카에서 제일 센 것 같은데? 마네! 기 사르 득점왕. 아, 요, 여기 사르 시스 걸렸다. 와, 어, 아니야, 옵사이드다. 초반 기세가 좀 밀리네. 난 분 줄 알았는데. 어, 메시가 헤딩을? 공을 못 잡고 있어. 전반 동안 패스 성공률 50% 아르헨티나. 파울 한 방에 있죠.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로셀소 대 파울. 메시 다시 대 파울. 어, 메시! 콜리발리! 와! 뭐야, 세네갈! 세네갈 너무 세! 사르, 드림을 미쳤고. 어, 니앙! 우와! 니앙, his flag offside. 아, 매섭다, 야. 만에 뭐 다른 사람 두 배를 뛰었어. 파르데스. 로셀소. 좋아요, 라우타로. 각이 없는데요. 아쿠냐 올려주고 대 파울. 와, 들어갔는데. 와, 랜디 미쳤다. 아니, 세네갈 지금 전성기인가봐요. 멤버가 다 유럽 축구팀에서 한따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약간 옛날에 황금세대 느낌 나는데? 얘가 왜 세네갈이지? 라고 할 정도의 선수가 많아 지금. 파레데스 라우타로! 아, 맨디 어떻게 뚫어? 맨디 너무 무섭다, 야. 아, 씨. 메시 올려주고 다시 메시 올려주고요. 라우타로. 아, 골리발리. 와,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0대0 비교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트리머 넣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이 멤버 빼고 스트리머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일단은 가야 돼. 왜냐면 체력도 다 복구돼가지고 칼라시오스 코레아 정도 스트리머 넣으면 안 돼. 일단 중계로 빠졌기 때문에. 오타멘디 체력은 항상 풀로 차요. 경기 한 경기 끝날 때마다 풀 경기를 뛰어도 상관이 없어. 라우타로. 라우타! 우와! 맨디!
so well. Martinez simply didn't do anything wrong. He was thwarted by brilliance. 와, 맨디 미쳤. 와. 맨디의 그날이다. 파레데스. 메시가 자기한테 올 줄 몰랐나 봐. 다 지나갔어. 멘티에 디마리아 라우타로 사네 앞에 두고 급하다야 사르 파울 니안 좋아요 마네 디 와 아니 다른 날 경기인데 집중해서 보게 되네. 우리들의 포인트가 걸려있어 그런가? 나타로 옵사이드? 아니 세네갈이 무조건 난 질 줄 알았는데 멤버 보니까 쉽지 않겠어. 잘해 다 멤버가. 메시 문티엘 이거 올리면은 누구 있나? 아 맨디 미리 나와서 크로스 경기 야씨 71분 아 맨디를 어떻게 뚫어줘? 맨디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나봐. 아쿠냐 로셀소 디마리아 라우타로 The significance of taking the lead should be our initial reflection, and that's priceless. Well, I think there's a few trying to claim offside, but he looks to have been wrong. 아 디마리아인가요? 야 도비의 패스. 와, 잘 잘라 들어갔어 뒷공간. 후반전에 메시가 그런 거야 라커룸에서. 얘 딱 가만히 있어. 나. 우리 이번에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먹울먹 거리면서 막 라우터로 막 라커룸 꽝 치면서 이대로 끝낼 거야! 어! 내심아 이렇게 진중하게 있는데 너무 안 맞으면 Argentina take the lead landing the first significant blow in what is certainly a significant contest. 마네 돌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얘도 태클한다 야 천천히 해. 타이트 마크 그냥 좋아 천천히 해. 라인 올라가 있잖아. 와 수비 적극적인 거 봐. 야 뺏기지만 마 수비 완전 적극적이죠. 디마리아 좋고요. 메시 와 맨디 메시도 미쳤고 맨디도 미쳤고 The keeper really dug out his defense then. A magnificent effort. 한번 잘 들어갔는데. 근데 맨디 없었으면 오늘 3대 0이야. 맞잖아. 거의 뭐 오늘 들어간 골이 몇 개야 벌써. 땅볼로 이것도 깔아찬 건데. 파레데스. 메시. 몬테일 바로 때리나요? 메시 멘틸 디마리아 라우타로 레프리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가 세네갈을 1대0으로 잡고 4강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드레 싸움이거든요. 과연 스페인 4대1? 해리케인이 4대1? 포르투갈 3대0? 아니 4강 뭐야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 대 스페인 포르투갈도 뭐야 라스데스 뭐야 둘 다 아니 너무 센가 봐.
와. 둘 다 라스트 댄스. 미쳤다. 저장 한번 하고 가자.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스페인 라인업 보여드릴게요 한번. 스페인 현재 라인업 오야르사발, 모레노, 사라비아, 부스케츠, 어우 무서운데 파비안. 할만한데?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죠? 능력치들도 좋거나 시몬 골키퍼, 가비, 페드리. 가보자. 할만해. 고. 페드리가 뭐 다쳤나 보지? 벤치에 넣는 거 보니까 오야르사발이 무서워요. 저기서는. 여기도 경기장 멋있다. 빌라 비아 빌라 경기장인가? 야. 아무 소리야. 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4강. 갑니다. 로셀소, 아쿠냐, 디마리아, 디자쿠냐. Villanueva. That's what the venue has been called since 2000 in honor of Zella. 이거 롱 되네? 그러면 가운데 공간 디마리아! 제발 왼발 오른발! It's off target and by quite a way. Oh, no, that was a chance. What a chance. 아, 오른발. 아, 왼발. 아, 여기 왼발 각 나왔는데. 아, 주지 차라리 메시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깝다. 패스 각도 있었는데 그지? 자기가 때릴 각도 충분히 보여가지고. 아스필리쿠에타 진짜 축구 오래 한다. 아스필리쿠에타 사르비아 부스케츠 좋아요. 오타멘디 페체라. The change to the score, 0-0 it remains. 어 근데 아르헨티나 경기력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 전보다 좀 여유로워졌죠. 이거 대파울 주고 메시가 가드 주고 디마리아 1-0 아르헨티나. Argentina, yeah, to see it unfold as succinctly as that, it looks telepathic. 야, 달라 그러고 여기서 준다. 와, 24분 디마리아의 골로 1-0으로 아르헨티나 앞서 나갑니다. 라포르트, 조르디 알바, 그리운 이름들이 많네. 오야르사발 조심해야죠. 오야르사발. 몬티엘. 오 그렇지. 아 이렇게 막아도 돼. 어 막을 만했어. 경고만 안 받으면 돼. 어, 오케이. 어, 아. 살짝 밀지 않았나요? 어 발 살짝 빡세게 잡네. 오와 파이널 루시. So that was a slick move, and there were several options in the box to pick out. 날카롭네. 라우타로. 헤딩 잘, 헤딩은 하긴 해, 라우타로 항상. 부스케츠. And it's Pablo Sarabia. 사라비아. Busquets. 다시 부스케츠. And here's Pablo Sarabia. 어, 항의하지 마, 항의하지 마.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끊기만 해, 끊기만 해. 세트피스가 좀 오씨 와 와 걸어내 걸어내 그렇지. 와 아쉽기네. 부스케츠 왜 이렇게 비었니? 왜 이렇게 비었냐? 야야야! 어 다행이다. 와 공부터 들어갔나봐.
아, 루셀스 사고 칠 뻔했다. 모레노 파울. 그렇지. 아, 연리양님 고맙습니다. 메시 수비할 때 메시가 눈 부릅뜨면서 메시 눈 쳐다봤어. 수비진들이 지금. 그러니까 메시는 공격할 때 공 보고 있잖아, 수비들을. 똑바로 안 하면 그 메시 눈을 봤나 봐. 자, 1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후반전에 들어갑니다. 코키가 나오네. 파비앙 루이즈 빼고. 좌우전은. 오, 좋아. 디마리아, 라우타로, 로셀소, 메시. 메시 공 좀 끌다가. 어, 메시 공 끌어요. 메시 공 끌어요. 자, 다시 메시. 몬티엘 올려주나요? 이게 되나요? 와씨. 와, 골키퍼한테 막힐 줄 알았는데 라우타로도. 이게 왜 계속 오지라고 공이 뻗어왔어요. 시도는 좋았다. 로드리 꼭게 오열 사발. 좋아! 대파울. 메시가 파레데스한테. 디마리아, 메시, 라우타로 질러줬는. 아, 다시 대파울. 루셀소, 디마리아, 루셀소. 까비 무난하게 역습만 안 맞으면은 오야르사발 쪽만 미리 끝. 경고가 있어서 몬티엘이. 그렇지. 대파울 좋고 메시 찔러주고 라우타로. 라우타로 왼발. 살짝만 더 갔어. 대파울 좋아. 어, 대파울이 너무 잘하는데요? 수비진 다 끊어주는데? 턴오버 다 시켜주고 있어. 이거 뒷공간 뚫었나요? 오, 옵사 아니야, 옵사 아니야, 옵사 아니야. 루셀소. 와! 어떻게 된 거야? 보보죠. 루셀소가 원터치로 준 것까진 봤는데 무조건 옵사인 줄 알았는데 여기 상태에서. 와, 뚫었구나. 아니, 수비진들이 순간적으로 위로 올랐는데 트랩을. 그러니까 루셀소 패스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 딱 튀어나오는 상태에서 걸렸어.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가 결승 진출. 과연 포르투갈은 올라왔을까요? 반대편에 해리 케인이 잡을 수 있었을까? 2대 0으로 스페인을 잡고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왔을까? 호날두 다운! 아니, 여기서 못 올라오네. 아, 실피드님 구결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1대 0. 야, 근데 웅장해진다.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맥해대전. 이것도 스토리 있어요. 해리케인의 유관이냐 메시의 유관이냐, 둘 다 스토리 있어. 맥해대전. 어, 미쳤다. 득점 순위 한번 볼까? 야, 해리케인 미쳐. 와, 지금 기세가 장난 아닌데. 해리케인 폭풍 몰아치고 있는데. 이거하고 맨시티 가겠다는 거야 지금.
홀란드를 밀어내고 사실은 나다. 무섭다 좀. 디마리아가 득점 도움 2위 가보자. 아 어떻게 될까. 일단 라인업 좀 볼까요? 카타르 월드컵 결승입니다. 어? 헤리케인 부상! 아 이거 동료들을 지켜봐야 되는 피상! 칼버트 루인, 산초, 포든, 마운트 그리고 센터백은 메가이와 존 스톤스, 트리피어와 칠웰이 백을 보고 피코트 골키퍼 여전히 나와있고. 아 헤리케인이 안 나와요. 할만한데 결승 이건 처음부터 가보자. 헤리케인이 지금 부상당했나봐요. 이게 부상이 지금 켜져있어가지고. 젤리뽀젤리님 3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만해. 결승전 어디서 하나요? 우와 경기장 뭐야 여기. 올림픽 스타디움. 와 문장. 와 멋있다. 둘 다 국가 한번 들어봅시다. 잉글랜드. 월드컵 저건 트로피까지는 패치가 어려웠나 봐. 요강컵이래. 잉글랜드 국가 한번 들어볼까? 이거 봤어요? 아 바꿨구나. 아 메시 야 다들 지금 눈 봐.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촉촉해 눈이 벌써. 얘네 벌써 울라 그래. 우승한 것처럼. 메시 표정 보자. 메시 운다. 야 울어 메시. 울지마. 자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 선발 라인업이 똑같습니다. 디마리아, 마르티니즈, 메시, 로셀소, 네파울, 파레데스 수비진의 아쿠냐, 오타멘디, 페레즐라, 몬티엘, 마르티니즈 골키퍼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잉글랜드 헤리케인은 부상. 공격진의 필포든, 칼버트 루인, 산초, 레이스 마운트, 필립스, 조던 앤더스 수비진의 칠웰, 맥과이어, 존 스톤스, 트리피어 골키퍼의 피코드 골키퍼입니다. 할만한데요? 라우킴님 39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가자! 결승전! 시작합니다. 근데 결승전 의외로 노점 경기 나올 수 있어요. 오! 한 번에 연결주는 디마리아! 수비! 아! 넘어지면 어떡해! 모르겠어! 포든 칠웰 이거 만약 이번에 지면은 저 장면이 10년짜리인데? 조던 랜더스 아쿠냐 좋아요. 디마리아 라우타로 맥과이어 앞에 두고 맥과이어 앞에 두고 맥과이어 정신 못 차려요. 노셀소 맥과이어 지금 라우타로 무빙이 정신 못 차리거든요. 이 가능성 있어. This needs a much livelier solution. 파르데스 메시. 아 둘 다 잘못 봤다. 마르티네즈가 절로 뛸 줄 알았나 봐 메시는. 근데 마르티네즈는 결따라 줄 줄 알았어.
뒷공간 뚫는 거를 봤는데 사인이 안 맞아. 아 트리피어 좌우전은 산초 트리피어. 아 쿠니아, 아 쿠니아 오늘 잘 먹어요 트리피어 라인. 디마리아, 디마리아 빠르게. 어 맥와이어 쪽 또 필립스 라우타로. 오 아 바꿨네요. 자리 바꿨어. 지금 감독이 필립스 쪽을 라우타로가 맡게 하고 아 스왑 시켰어. 우와! 아니 칼버트루인도 만만히 볼 건 아니야. 저 뚝배기 칼버트루인도 한 방이 있어. 잘해. 시루엘 띵골이 봐봐. 시루엘 벌써 얼마나 띵고. 레셀소 디마리아 아쿠냐. 아 디마리아 쪽 좋은데요. 라우타로. 아 필포든. 야 벌써 전반 끝났어? 이제 라커룸. 야 이거 근데 영화다. 이거 다큐멘터리 메시 라스트 댄스 진짜 넷플릭스에 나올만하다. 이때 라커룸에서 나눈 대화 막 이런거 당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결승에. 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가서 이기고 오자. 그럼 애들이 야! Let's go! 필포든 바로 바모스 때리고 막. 메시 디파울 메시 가운데. 오 잘 줬어요. 오 전환 좋아. 여유롭게 해. 그래 바로 메시 떨궈줘야죠. 잘 떨궜어요. 공간에 대파울 있는데 아 좀 늦었네 사인이. 트리피어가 은근히 너무 무서운데요. 산초 쪽은 좀 그런데 트리피어랑 칠웰이 너무 무섭네. 지금 뉴캐슬 3이지? 오 스털링 나온다. 포드 빼고 남문 감독님. 아 대박. Well, that was well positioned and well pinched. They can't hurt with their backs to the goal. 자,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세게를. Oh, surely that deserved better. Martinez made himself the key component of a very good move. That's how you get behind the defense. 아, 메시가 뒤에서. 아니. England making another change. 아 진짜 이럴 것 같아. 해리케인 떴어요. 부상 중인 해리케인. 70분 투입. 스털링 해리케인 라인. 공격진 완전 막혔어. 이 경기를 끝내러 왔다. 자 메시의 패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메시의 패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야 똑같은 코스. 아까 놓친 코스. 제크 릴리시 해리케인 스털링 이거 못 막습니다. 산초 심으룩. 다 바꿨어요. 해리케인 이거 못 막아요. 메시. 와 메시 메시 지금 불 들어왔거든요. 메시 첫 월드컵 우승에 지금 불 들어왔어요. 어? 맥과이어가 왜 여기. 아 이거 너무 오래 쳤어.
자, 4분. 트리피어. 실웨. 제크릴리시. 자, 90분 다 됐어요. 어, 수비라인 너무 올라갔죠, 이거. 메시. 디마리아. 일부러 시간 끌기. 일부러 시간 끌기. 레프리! 레프리! 이렇게! 레프리! 이렇게 해서! 해리케인 운다. 와. 아, 이거 좀 뭉클하다. 게임이어도 약간 메시가 저렇게 좋아하니까. 아, 내가 케인이면 울 것 같아. 근데 진짜 펑펑 울 것 같아. 케인이면 이게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야, 메시도 지금 뭐 성불했네요. 야, 이렇게 해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7.5로 평점 1등, 1대0으로 카타르 월드컵 우승은 아르헨티나가 가져갑니다.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뭔가 비현실적으로 뭔가 경기들도 없었고, 한국이 막 4강 막 8강 이렇게 가는 것도 기분이 좋긴 좋은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라 전부 모든 경기들이 세네가라고 한 것도 좋았고, 아쉽지만 한국은 좀 더 이 데이터, AI들이 한 데이터로 분발해서 두 번째 가나전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우루과이전 이길 수도 있어, 진짜 적은 확률로 이것처럼. 근데 그거 이겼을 때 그 두 번째 가나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다가 득점왕 해리케인의 아르헨티나 우승, 이것도 느낌 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 3위 결정전 뭐야? 저 1대1인데? 비긴 채로 끝나네. 볼까요? 득점왕 과연 해리케인 했나? 아니, 해리케인 득점왕 축하한다. 어, 좋다. 근데 관이 없네. 아, 진짜 그냥 10득점 때렸는데. 준우승도 잘한 거야. 득점왕도 잘한 거고 준우승도 잘한 거야. 야, 이렇게 해서 메시가 우승을 해서 카타르 월드컵이 이렇게 됐으면 진짜 흥한 월드컵일 것 같아요. 조별리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보자. 세네갈, 네덜란드, 잉글랜드. 여기가 근데 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처럼 AI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나는 미국이 1승도 못할 것 같진 않거든? 이번 미국 전력이? 이란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 웨일즈랑 미국이 뭔가 2등 자리를 놓고 싸울 것 같아. 이란이 뭔가 눈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진 않고. 이것도 멕시코가 폴란드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멕시코가 16강 공무원이라 그 DNA가 있기 때문에 폴란드, 멕시코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여기도 정배로 가는 프랑스, 덴마크. 프랑스, 덴마크로 갔고. 근데 일본이 3패를 할 것 같진 않아요. 1무가 어디에서든 있어. 1무 2패? 그러니까 이 순위는 거의 뭐 맞는 것 같은데, 승점을 하나 정도는 좀 딸 것 같아요. 1무 정도?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허무하게 질 것 같지 않아요. 캐나다도 이번 전력 만만치 않아가지고 0승 3패는 아니고 한 1무 2패? 2무 1패? 뭐 이 정도? 한 경기 뭐도 맥도 못 추고 3패 내리지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나름 고증인 것 같아. 세르비아도 만만치 않고 스위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딱 2경 1무 2패, 카메룬 1무 2패. 이게 참 예측을 잘한 것 같아.
이것도 참 예측 잘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러지 진짜? 경우의 수?